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고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구약을 들어서 표면적으로 보여주시고 신약의 주님이 직접 행하심으로 만대를 명정하신 대로 주님만이 행하시고 주님만이 승리하시고 주님만이 심판하시고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묶어서 성부 아버지께 바치게 되었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반대쪽에서 사탄은 밤낮 참소하고 공격하고 말씀을 무너뜨리고 불신을 갖다 주고 시대마다 제단을 세우고 실대법을 따라서 역사하신 걸 반대하고 공격형으로 계속 공격하지만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제 구름타올 때의 항충대를 그리스인지 불신앙 두루한 사람들 다 물러가고 오직 기록한 말씀만 굳게 잡고 증거 마치고 3일 반 죽는 사람만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중앙재단에 와서도 믿지 않는다면 주님 만날 수 없나이다. 의심의 안개를 다 걷어채치고 오직 기록되어 시대로 갈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에는 에덴 동산부터 미혹을 주면서 의심을 나게 하고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할 때에 여자가 따라갔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망 골짜기가 되었고 예수님은 여자 몸에 태어나서 용을 잡고 성경도 따라가서 대승리를 이루었나이다. 이제 예수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킬 시대가 됐는데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뒤에서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온 땅에 꽉 찼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나고 기도를 주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고 정하신 행하시는 예수님밖에 우리 구원자가 없사오니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예수만 전할 수 있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안식의 주인이 되셨나이다. 주님 명령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종들만 되도록 불순종한 종들은 다 쫓아내고 순종만 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5절 봅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사야 8장인데요, 이 말씀이요. 연결됐습니까? 이사야 몇 장요? 8장. 걔 이름이 뭐예요? 걔가 태어났어요. 그 사람은 출생이 평생에 몇번 있는 거예요? 응? 한 번, 생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두개 아니요? 아니요? 아니구나. 그럼 예수님이 벌써 태어났어요? 어디 태어났어? 성경에. 2000년 전에, 마태복음 1장에 18절에 태어났죠. 근데 신학자들이 지금 여기 여자가 마리아하고 아들이 예수라 계속 두번 태어나거든요.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저주하고 뱀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는데 남자 몸이에요? 여자 몸이에요? 예? 여자 몸.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예수는 여자 몸이 태어났다. 예? 성령이 증폐했고 그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줄때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죠. 복의 근원. 그래서 모델로 표면적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너의 씨로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고 이 지구를 이 지구 땅을 네가 차지하고 너의 씨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씨가 누굴까요? 그 씨가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아주 원하사 질고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가지고 와서 질고 십자가 죽을 때 그 십자가로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씨가 된다 그래서 복음의 씨야. 복음의 씨. 세상 씨가 아니고 하늘의 씨. 그래서 중생 받으면요. 예수의 씨가 그 몸에 심어져서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축하는 이 복음입니다. 그 천국 복음도 영원한 복음도 예수가 복음이지 거기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럼 계시록은 이제 각장 각자 연속되는 말씀인데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고 그 6장과 목록, 7장도 목록, 8장, 9장은 본론, 10장, 11장 백마의 본론, 저 12장은 택민 보호. 예? 자, 11장에서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가 두 촛대가 증거를 마치고 하늘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던 그 13만 4천 일꾼들이 예, 자라나고 일하던 그 장소가 촛대교회예요. 그 촛대교회가 어둠이 없으니 해례되는 여자야. 그런데 그 여자가 어디로 가느냐? 6절에 예비처로 가요. 보호받으러. 왜? 지금 세상은 짐승정치가 들었어요. 3년 반 동안. 13장이 그 13장을 피해서 12장 6절에 예비처에 가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3년 반 물과 양식 공급하고 육체니까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0절에 예, 초막절 절기를 보락했어요. 절대적인 보호를 갖춥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아들 놓으면 어떤 의미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 3절 봐요. 3절.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관이 있는데 멸관은 승리죠. 근데 잠깐 승리해요. 3년 반 동안. 지금은 숨어있지만은 눈에 안 보여요. 왜? 내가 붉은 용이다. 내가 마귀도 안 하고 나는 폐가 공존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위장하다. 위장. 예? 위장 정수를 써. 근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서 이것이 8장이요. 예? 8장 7절에 나팔 4개 부는 것이 자본주의 지도자, 어? 기독교 지도자들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얼마를? 3분의 1을. 그렇죠?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 알려줘도 믿지 않아요. 그 핸드폰이 참 문제게 문제요. 핸드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애한테 문자가 달았어요. 목사님, 설거 그렇게 하면 교인 다 도망갑니다. 그래. 니가 똑똑하다. 계속 들어요, 문자가요. 난 답을 안 해요. 그 말에 귀신 말이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왜 강합니까? 그래. 아이고, 사복음 보면 예수님은 온유겸손하고 얼마나, 두드리 맞고 다니고 욕먹고 다니는데 목사님은 왜 강단에서 치냐, 이요. 그 답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은 은혜 시대에 젖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허술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문자가 들어오면요. 답도 하지 말고요. 읽고 그러면 잊어버려. 더 들어와요, 그런 게?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면 마술종 아닌가 같아. 마술종이 공격 들어오지. 그런 공격 안 들어오면 마술종 아닌가 같아, 진짜. 예? 그 숱한 사람 맞으면 내한테 뭐 그런 게 들어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술밥이 맞긴 맞는 것 같아. 공격을 보면은, 웃긴다니까요. 응? 그 붉은 용이요. 이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풀었다. 그 붉은 용이 눈에 보이면요. 칼로 찌는 자잖아. 응? 근데 사람 속에 들어왔으니까 칼로 찌는 살인죄잖아. 영적 전제란 말이요. 응? 영적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 구의사를 믿으면요.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계시록 믿으면 그런 말 못하죠. 안 믿는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 공격하는 거예요. 응? 그 왜 오느냐, 교회에. 심판하러 와. 올해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자, 재판관이야, 재판관. 응? 그 두문두문 나오면서, 참 용도요. 참 별용이다. 저 붉은 용이라. 용도요. 매일 나오는 용도 그죠? 두문두문 온 용도 있어요. 우리 제단을 지켜줘. 응? 싸워준다고요. 그래 내가 설교하는 말이 많아졌고요. 응? 설교거리가 제목에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애를 놓으면 용은 끝장나거든요. 잡혀가야 돼. 공중건수 뺏기고 땅으로 쫓겨거든요. 그렇게 용이 안쪽에 날고 발악하는 거예요. 응? 내가 설교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본문 읽는 정도거든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본문을 읽으라는 거예요. 딴 말 하지 말고. 응? 그게 세상 지식이 많으면 읽을 수도 없어요. 자꾸 딴 말이 나오거든요.
그 머리가 텅 비어야 돼. 빗머리가 되어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은 나오지. 응? 뭐 학적으로 무슨 뭐 지식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이 무실당하는 거예요. 그 학적이 아니고 분명히 본문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해야 마귀가 겁을 먹고 대적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붉은 용이 이 세상을 덮어올 것이니까 철장선 아들은 하늘로 갔어요. 이것이 14만 4천 명 임마된 종들이고, 그 다음 여자는 이제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건색 없고 그냥 두면 잡혀 먹히니까 하나님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믿습니까? 요나서 2장 9절을 믿어요. 그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복종해야 돼요. 자, 학교에서 그래서 구의사 재단 지도노사를 마친다 했어요? 믿어요? 그럼 그거 공격하면 안 돼요. 공격하면 붉은 용의 편이라. 무슨 말 하든지 공격하면 안 돼. 괴롭히면 안 돼. 예? 살았던 가부가 엘리야에게 떡을 주다 말다 해서 계속 줬어요. 계속 줬대? 만약 한 달 주고 한 달 건너뛰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요, 종을 만나야 돼. 종을 못 만나면 저주야요. 예? 그래, 시대마다 엘리야가 세 사람이죠. 그럼 갈멜산 엘리야 성긴 사람 사렙단 가보는 복 받았어요. 그 넓은 땅에서 한 가정 그 시범 보인 거예요. 시범을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보여준 거예요. 알았어요? 아, 군대를 갔다 와야 시범인지 아지. 군대 가면 조교가 와서 훈련을 미리 가르쳐주고 그대로 따라하래. 안 따라하면 막 발로 차 와서 논산 훈련소 가면 응? 처음에 가면 총장 초기 뭔지도 모르잖아. 그 재능받아 총 떠서 분해 작업하고 그, 눈 감고 해야 되거든요. 눈 감고도 총을 뜯었다 막 맞춰야 돼. 잡하면 돼요. 응? 불 꺼놓고 타고. 그래서 한 40 훈련 받으면요. 총을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치를, 부대 배치 받잖아요. 그, 아, 이렇게 부산에서 사고가 났어요. 훈련소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은 신병이 5일 만에 시체가 되어버렸어. 응? 화장실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 선임자들이 문제거든요. 군기를 잘못 갖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야 너 소대장 전화번호 차번호 외우라는 거야. 중대장 번호 그거 안 외우면요 잠도 안 자요. 그래 애가요 고민해가지고 자살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거 우리 장사 안 지낸다. 우리를 캐야 된다. 지금 이 사건이 났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거 다 당했어요. 혁명 났을 때, 혁명 경락이 여섯 가지인데, 그거 안 외우면요, 잠을 못 잤어요. 그 머리 나쁜 놈은요, 밤도 안 자, 잠도 못 자, 그거 외우려고. 정말 자살할 일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지키거든요, 응? 총 쏘기에 엎드려서, 엎드려야 돼요. 또, 일어서, 일어서, 하면 일어서야 돼. 근데, 교관은요, 그 말도 안 지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일어서야 되고, 이러면 앉아야 돼. 내가 총 안 있으면 쏘게 돼, 그때. 내 성질이 급하거든요. 이거 훈련이 아니고 기합이라면 그 조교가 전라도 놈이야. 우리 경상도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감정이니까 또 그 전라도 국가가 따로 있고 경상도 국가가 따로 있어. 옛날에는 백제 국신라잖아. 그렇잖아요. 신라가 따로 있고 백제가 따로 있잖아요. 고구려 이쪽 있고 그 삼국이 뜻이 지금도 지역 감정이 있어요. 아 그때 정말 속이 터져요. 이게 훈련도 아니고 말이요. 신병을 죽일 작정이라 한 시간 동안 막 엎드려 무릎이 다 까져버리는 거예요. 응? 그런 거 안 당해보면 몰라요. 당해봐야 알아요. 응? 그렇게 사람은 다 귀신이 들려서요. 자꾸 남을 괴롭혀요. 좋게 도와주지 않고 자꾸 힘들게 만들어. 응? 여러분도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말 조심해야 돼요. 문자 조심하고 전화기 조심하고 그 나를 마귀가 들어서 나를 죽일 건다니까요. 그 문자 뭐 받았다 전화 받으면요 판단해봐 이게 무슨 누구 소리인가 수류바비를 봤는데 이거 용이로구나 그럼 딱 잘라버려야 돼 알았어요? 이 주변에 나를요 참 공격해요 우리 집안에서도 일가 친척도 형제들도 그 성경이라니까요 에워싸이다니까요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오늘 낮에 이사야 29장 설교할 차례인데 순서가 슬프다 아리엘이요 기쁘다 아리엘이요 그럼 여러분 어때 어느 쪽이야 기쁘다 슬프다야 기쁘다면 가라고 저 식당으로 가. 요 안될 자격도 없어. 여기는 슬프다면 앉는 자리야. 슬픔을 당한 사람은 모이지. 슬픔이 없으면요 우리 쪽이 아니에요. 그 반대 쪽이요. 슬픔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슬픔을 모르고 자기 다된줄 알고. 예?
자기 죄가 더 많은데 남의 죄를 공격해. 그래서 다윗을 딱 대표로 세우나.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다윗이죠. 다윗이 몇 살에 죽었어요? 70살에 죽었어요. 그 70년 동안 울고 갔어요. 그래서 시편이 나왔어. 운 있게 시편이 나온 거예요. 그 슬픈 건 초상집이지요. 잔치집은 기쁘다 집이요. 잔치집 먹고 마도 춤추잖아. 잔치집은 춤추잖아. 초상집은 춤추면 큰일 나지. 울어야 돼, 가서. 같이 울어야 돼. 다윗의 집은 초상집이요. 기구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장인이, 아들이, 마누라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어디로? 블레셋 땅으로. 그것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3000년 전에 다윗의 고백, 시편 22편.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아버지 왜 날 버리셨나이까? 지금은 우리 수르바벨 제단도 하나님 왜 버리십니까? 우리 잠시 버린다는 말씀 이사야 몇 장 있어요? 네? 이러니까 내가 참 큰 문제요. 응? 그 가르쳐줘도 다 잊어먹고 응? 54장 찾아봐요. 이사야 54장.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응? 지금 실현 기간은 하나님 버려요. 쓸모가 없어가 아니고 쓸만한데 냉가리를 만든다면 냉가리를 수출 만든다. 숙공장이야 숙공장. 응? 실제 봐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잠시죠. 이 잠시가 다섯째나 팔이 실현기.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버림 받아야 돼요. 환영 받아야 돼요. 네? 버림 받는 게 본문이잖아요. 그 예수님도 버림 받고 아벨도 버림 받고 모세도 버림 받고 다 버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 일어나요. 그런데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큰 긍휼이 초막절이에요. 긍휼 자비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대여 진일 동방의 역사.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그 하나님이 진노를 해. 하나님이 가렸어. 그렇게 미가 7장 9절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마귀 붙이면요 다 넘어져요. 마음에 죄가 잽니다. 손으로 짓는 죄는 이미 율법에서 다 처리했고 마음에 짓는 죄는 은혜를 받아야 해결돼요. 은혜 안 받으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십자가가 몰라요. 마음의 죄가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예? 온갖 선악과 진리 다 박혀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 마귀가 우리에게 총을 세 가지 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 가지죠? 그걸 십자가로만 피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따라서 용서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마귀가 공격할 때 다 넘어져 마음으로 지어야죠. 지금도 속에 미운 사람이 있죠? 오늘 아침부터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죠? 안 들려요? 들리는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아무도 안 미워? 자기도 안 미워? 자기는 미워야 되지. 그런데 미워할 사람 아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그렇게로 하나님이 몰아계신인데 당신의 하늘로 데려갈 13만 4천 명을 인도하는 길이 다시 연입니다. 이 본문이 이리 가는 길이에요. 본문들 안 가면요, 주님 안 만나줘요. 예? 그럼 꽃방석 앉아서 뭐 고향심이 먹으면 누가 못 가겠어요? 예? 주님 가신 길 십자가 길인데 예? 자기의 길, 사명에 따라서 당하는 길이 있잖아요. 고난의 길, 고난의 풀무에서. 예?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물 주시나? 네 스승은 순교한다. 이사 30장 18절에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계시록이 총 결론인데 택민이 누구냐? 첫대교회란 거. 철장군 아들을 만난 사람이 첫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 만난 사람은 그 교훈을 따라서 충성하다가 들림 못 받아도 육체는 구원 받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종을 만나면 살아요. 그런데 종을 버리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자, 7대법에 따라서 남은 사람이 힘이 적어요. 모세를 만난 건 복인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모세를 버렸어요. 딱 두 사람하고 철부지 어린애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신발 신고. 그 하나만 봐도 기절초풍이지. 예? 그 370m 바다를 신발 신고 건너 그것만 봐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누군지를.
귀신 들어가면 안 믿어요. 이 귀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오면요, 이 재단 안 믿어져요. 자꾸 원망, 불평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이 혹시 술밥 때문에 큰일 났네. 술밥 때문에 일도 못하고 따라왔는데, 돈도 못 벌었는데, 이 재단이 가짜면 나는 그럼 망신당하네. 그렇게 자세히 알아보고 믿더라고요. 이 재단이 확실히 성령적인지, 마귀적인지, 예? 조사해보고, 믿을 만한 믿고, 안 믿으면 그만 둬요. 사람 천기니까. 사람 없어서 하나는 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이 성경이 돌다리를 두드려가면 가듯이 검사하고 가는 게 확실한가? 정말 학교가 확실한가? 서거라 다니엘서가 확실한가? 정말 75년도가 전산년인가? 확실한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남이 믿으니까 그런가 하고 바람 불면 다 떨어져요. 태풍이 불어온다고 3대 하가. 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오늘 20억의 교인들이 이 여자는 이 여자 누구는 마리아라 해. 마리아가 2000년에 죽었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마리아가 왜 나옵니까? 지금 교황청의 교황이 우리나라 와요. 금년에 8월 달에 오는데 마리아가 부활해서 하늘로 갔대. 언제? 1950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미사를 한대. 충청도에서 천지교 성지에서. 예? 그거 어디냐 하나요? 그, 우리 그, 가봤잖아. 그, 인용은 고향 집에, 그거, 가봤죠? 천주교 성지 있잖아요. 그 앞에 올라, 아테네 가면 이렇게 소나무 많고, 그 공원이, 거기 천주교 성지, 그거가 숭계가 터고, 거기서 한대. 교황에 가가지고, 응? 뭐래? 마리아가 부활성천했대. 여러분 믿으셔요? 그 개똥한 소리, 개똥 같은 소리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아이고, 답답한 사람들 있잖아. 귀신도 그런 귀신이 있어요. 성경은 봐도 또 꽂혀, 제 마음대로 막. 응? 그러면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여자가 학교에서 구의사지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말씀 못 깨달으면 못 믿는 거죠. 성경은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밀이 이것이요? 사람이 비밀 아니, 사람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비밀 두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도, 야곱의 도. 그 다음에 짐승의 비밀, 666. 그래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그 아이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11장 12절에 14만 4천이 증거 마치고 생기 받고 3일 반 죽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의 받침이 12장이라니까요. 그럼 12장 다음에 13장이죠. 예. 그렇게 13이 오기 때문에 12 다음에 얼마요? 13. 13 다음에는 14. 숫자가. 그러니까 이 비밀이 각장각장의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왜 도망갈까요? 이유. 철장든 아들은 하늘로 갔는데 이 여자는 왜 하늘도 못 가고 광야로 도망가야 되느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 인이 없어서. 인이 있는 교회는 갔는데 자기가 인을 못 맞았어. 그러니까 건색 없으니까 용의 밥이 되니까 용을 피해서 하나님이 예배처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사 4장에 있죠?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피를 청결케. 피가 문제거든요. 피에 선악과 흐름이 있으니까요. 이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보호를 못하는. 그래서 피를 깨끗이 해서 예배처 가서 3년 반 동안 천년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종족 백성의 피를 걸러주는 겁니다. 피. 이 피가 죄요. 그 피가 많으면 죄를 많이 짓고요. 피가 멈추면 죄가 멈춰요. 죽은 사람 죄 지었습니까? 예? 어린애가 죄 지었습니까? 어린애는 엄마 젖꼭 좀 깨물지 도둑질한가요? 도둑질한가? 예? 그 할아버지가 죄 지었습니까? 젊을 때보다 훨씬 적겠지요. 왜 피가 적어졌어? 손도 깜짝 싫다. 죄 짓기 싫다 이 말이죠. 이파청춘은 피가 왕성하니까요. 밤낮을 죄를 져. 그런데 피를 예수님이 고쳐주신대, 바꿔주신대. 당신의 피로. 예? 그래서 성령이 와서 브레이크를 줬어요. 이 자동차가요 빨리 달리면요 교통사고 나요. 그래 운전석 졸면요 박치기하는 거야. 예? 충돌사고. 그래 술 먹은 사람만 운전되면 안 돼.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제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럼 이날까지 예수님이 성령을 왜 보내냐? 성령이 브레이크요. 예? 재질 마음이지만 성령이 쫙 밟으면요 참아. 그래서
부레끼를 다시 갈아줘야 돼요. 그게 뭐 부흥이야, 부흥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부레끼 다 풀려서 따라서 안 돼. 그래서 교회는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지 마음대로. 맞게 따라가서. 그게 WCC요. 예? 아, 알아들었어요? 오늘까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성령이 무슨 노릇했다고? 부레끼. 밟아줘. 밟아준다고요. 제때 밟아야 되지. 딱 박았는데 밟으면 성의세 없어요. 안 되지.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각자 와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 이건 죄다. 네 자신을 죽여라. 남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 네 죄만 간섭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이 부르키가 말 안 듣는 거 지금 풀려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게 종말의 주님은 이거 안 되겠다. 영혼구원은 오순절로 했는데 육체구원은 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세일로 바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세계적으로 남녀 종을 13만 4천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 인을 쳤다. 그래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 성령 도장은 성령을 부어주는 것은 베드로 단체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그래서 영혼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는 7월 15일 초막절에 인간 종말에 동방에서 회도눈 쪽에서 다른 천사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것이 하늘로 가는 도장이에요. 자, 6절에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이 강야는 이 마귀 세상, 이 지구를 강야로 비유해요. 그래, 이 강야는 용의 집이에요, 용의 집. 그 예수님 마태 사장에 금식을 40일 했죠. 그 성령님이 왔어요. 예수님 모시고 마귀하고 싸우러 갑니다. 강야로 갑시다. 가니 사탄이 딱 왔더라고요. 기록되었으래 하고 이겼잖아요. 강야로 갔어요. 그러면 이사 40장 3절에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위로하라. 어디서 위로할까요? 강야에서 하라. 맞습니까? 그게 마태 3장이요. 이사 40장이 옮겨와서 마태 3장에 세례요한이가 엘리야로 예수를 소개해요. 그 우리도 말라기 4장 불타기 전에 엘리야도 지금 이 세상에 강야입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집은 강야요. 초원이 아니고 강야라니까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 때들이 정권을 잡고 교권 잡고 활동하는 것이 WCC 프리메이슨 에큐메니칼 한국의 KNCC. 참 한국 교회가 잠이 깊이 들었어요. 응? 뉴스 잘 들어보세요. 뉴스 듣고 또 성경 못 깨달으면 듣지 마요. 분별력 떴으면서. 아, 총리 후보가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당시 총리 하라고. 그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청문회로. 이거 뉴스 보세요. 문창극 후보가 가시밭길 간다는 거야. 왜?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야당에 몽땅 일어나서 나 반대한다고요. 응? 김한길 씨가 한국 건국 이래 이런 총리는 처음이다 해. 이렇게 못된 총리는 그내년부터 1등 총리인데. 근데 박지원이는요 죄인입니다. 북한에 돈 주고 형무소 갔다 왔어요. 예? 형벌 받았어요. 죄인이 누구를 심판해? 이 사람이 정부의 회장이에요 지금 박지원이가. 응? 그런데 이 사람이 분명히 낙마를 시킨대. 문 씨를 집에 보내야 된대. 총리하면 안 된대. 응? 근데 기독교에서 떠나서 또 박수를 쳐줘요. 맞다는 거야. KNCC 대표가 응? 이런 말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문창극 장도 같은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의 뜻이 아닙니다. 6.25 동란도 8.15 강복도 일부 일제 압박도 우리가 잘못해서 힘이 약해 잡혀갔지 하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창극 씨는 장모님인데 온누리교 장모님인데 온누리야 새누리야 온누리야 장로인데 자기 교회에서 강연할 때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뜻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왔죠? 뜻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요. 하나님 허락하나 하면 참새도 안 떨어진다 했죠. 그럼 이렇게 국가가 망하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모르겠느냐? 국가 흥망성쇠 이 지구촌의 모든 일은 하나님 만들었으니 하나님 통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믿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명정했어요.
그 오늘 이렇게 그런 장로가 나온 게참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목사도 그말 못하거든요. 그요 캐니시신 목사들 전부 하나님 뜻이 아니라게. 그 무슨 누구 뜻이냐 그만. 그럼 대답해라. 그문 장로가 하나님 뜻 했는데 너는 아니라 그러면 그 사탄의 뜻이냐? 그이 땅이 사탄이니까 그러면 주인이냐? 하나님은 주인이지. 그 말이 안 맞는 말. 여러분 그런 거 뉴스 들을 때 속이 안 상해요? 옆에서 발로 차고 싶지 발로. 그러니까 KBS가 문제요. 왜 좌파가 그거 딱 자리 잡고요. 응? KBS 사장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대통령이 세운데 쫓아냈잖아요.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응? 그렇게 방송을 잘못하는 거예요. 응? 문장도 강연 90분 강연을 중간에 흠이라면 뽑아가지고 편집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방송국에. 그러니까로 KBS가 큰 죄라. 그래서 문장로가 법적으로 고소한다는 거야. 왜? 내 강의를 총체적으로 듣고 하지. 왜? 부분적으로 잘못하면 꼬집어서 날 비판하느냐. 그러면 법적에 걸려요. 응? 남을 비판한 것이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됐는데, 이제 내일 모레 하겠지, 청문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응? 그, 정말 좌파 전체 모이고, 문창극 씨하고 다 붙는 거예요, 국회에서 지금. 응? 경쟁할 거예요. 뭐 진짜 전쟁일 거예요. 큰 전쟁일 거예요. 근데 나는 사퇴 안 한다 이게요. 왜? 난 잘못도 없고 성경적이다 이게요. 그 장로가 목사가 똑같은 장로 직분인데 그래 성경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지. 목사들은 안 믿어도 장로는 믿더란 말이에요. 그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뭡니까? 마귀도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는 거고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아야 첫째 교회지. 하나님 버리면 바벨 교회잖아요. 그렇게 예배처 가는 첫대 교회는 새 시대까지 가고 아들도 못 넣고 해도 못 입은 여자는 여기에 밥이 돼요. 저 여기 이제 내려와요. 예. 밥을 그 잡아 먹으려고. 응? 그 봐요 실제로. 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 전쟁이 창세기 3장 전쟁이요. 뱀과 아담의 전쟁이요. 근데 아담이 졌어요. 그래 뱀이가 용이 돼서 공중권세 잡고 예. 세상 임금이 됐는데 이제 철장 아들 올라오니까. 그만 건세가 뺏겨버렸어. 철장 건세가 더 강해. 용의 건세가 박살 났어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땅으로 쫓겨왔단 말이죠. 응?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자 미가엘이가 싸우는 천사인데요. 다니엘 12장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네 대군 미간이 동원돼서 북방 짐승을 때려잡는다 그랬어요. 응? 그 우리나라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오면 초막질이 와요. 그 미가엘 천사가 우리 편에서 싸워줘요. 천군 천사 같이 해 주옵소서 그거예요. 응? 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이미 승리는 결정됐잖아요. 예수의 승리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 학계에게 계시를 줄 때 스룹바벨 손에 내 도장을 맡겼다. 그 도장을 가진 사람은 하늘로 올라오고 그 도장을 가진 교회에 다니는 양떼들은 예배자 가서 보호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 알곡주적의 선별자가 타장마당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나와서 용과 싸워요. 그래서 용이 졌어요. 미갈이 이겼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럼 용이 어떻게 하늘에 갔어요? 언제 갔어요? 창세기 3장에. 예? 아담을 이겨서 공중것에 잡았다고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잘 들어요.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교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교 계시록 2장 1절 나오죠. 그런 편지를 받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육체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했어요. 하늘의 악의 영. 악령이요. 귀신이요. 그렇게 이 악령을 이기려면은 전신 갑주를 이겨라. 입어라. 말씀을 입어라. 말씀을 먹어라 그 말이죠. 공중권세 잡은 붉은 용, 악령, 악의 영이라 이것이 6천 년 이 땅을 통치했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공격으로 칼로 찌르고 땅을 뺏어가고 돈을 뺏어가고 응? 이것이 마귀의 역사요. 그 우리나라가 자 일본이 잡아갔다. 일본이 마귀지요. 응? 악마의 세력이요. 그럼 하나님이 유다를 왜 그렇게 하느냐? 실현을 시키려고 성경 이루기 위해서 65년 때문에 이사야 7장에 아람 에브라임이가 유다를 쳤지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945년도 이후에 아랍연합이 생겼고, 그전에는 없으니까 일본을 대신 쓰는 거예요, 용역국가로. 이런 사실을 문창극 장도가 안다면요, 우리 자리에 나올 거예요. 몰라 그랬지. 오늘 혹시 또 그분 오거든요. 살짝에 불러가지고, 저, 큰 구원 이사여사하고 계시라고, 문장도를 갖다 주라고 전달해요. 응? 오거든. 올지 않을지 모르겠어. 이게 덜락날락 하기 때문에. 응. 또 바람 불면 올지도 몰라요. 응? 우리 교회 별상 다 했다니까요. 조금 모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모여. 응? 그 권쳐 주려고 해요. 응? 겉은 멀쩡해도 속은요, 영 빈통이 뜻이 빈통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 많아 또. 응? 새벽기도 나온 사람만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안 나온 사람도 그러지. 응? 사람이 속이 각 차이되지, 그래 속이 비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다림줄 있어요? 그 다림줄을 막 뺏어가면 뺏길 거 가지 있을까요?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응? 다림줄은 밧줄이 아니고요. 말씀이 다림줄이요. 응? 그래서, 용이 이제 끝장났어요. 이제 20장 가면 용을 쇠사슬로 묶지요. 그때까지 이놈이 가만히 있어요. 활동해요.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우리 속에 자꾸 불만이 생겨드는 용이에요. 자, 바울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요. 자기 과거에 아는 거 다 집어던졌어요. 배설물로. 그래서 옥에 갇혀가지고 모르겠어요. 아이고, 예수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고요. 예, 몸이 막 터지고 쇠사슬 묶여 아픈데도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뻐요? 아, 영적으로 기쁘냐고요. 껍데기는 슬프지, 공격받으니까. 그, 마음은 즐거워. 소망이 있어. 예수가 소망이요. 근데, 순교해야 되거든. 겉으로는 막 상처나고 찔리고, 목에 갇히고, 핍박받고. 근데 용이 내어 쫓겼는데, 이게 누구냐 하니까요. 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원천하를 깨는 자라. 이게, 이 용의 족보요. 마귀 족보요. 근데 뭐 천사가 타락에 막이 됐다고 갖다 사이가 끼웁니까? 인간이 조작합니까? 그게 이제 사명이 없어 그래요. 말세의 사명자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본문대로 이렇게 본문대로 연대 날짜도 본문대로 지구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지구가 성경대로 돌아갑니다. 이 성경이요. 에너지. 휘발유와 같아 휘발유. 예? 자동차가 기름 떨지면 못 가지요. 이 지구도요. 에너지 없으면 못 갑니다. 하나님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큰 지구를 어떻게 돌립니까? 공중에 달아놓고 사계절 시간도 안 틀리게 계속 돌리느니 또 여름에는 또 농사자들하고도 하나님이 기름을 떼가지고 온도를 30도 올립니다. 겨울에는 또 땅이 얼어야 세균도 이렇게 영하로 떨어집니다. 예? 어떤 집사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재주가 좀 대단합니다. 우리가 보일러를 틀어가지고 이 온도를 30도 올리면요 기름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이 이렇게 지구를 햇빛으로 돌려가지고 공짜로 뜨게 해준 그 지구가 돌아가 자전 공전 지구가 돌아가요. 그게 뭐 지구가 돌냐고 가만히 있는데 네 눈이 없어 그렇지 영적 눈을 뜨면 지구가 돌아간다고. 24시간 하루 한 바퀴 돌고 지구를 한 바퀴 360일 365일 예? 이 지구가 돌아간다고요. 태양을 중심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26장에 하나님은 땅을 공중 위에 달아놓고 만 비를 구름으로 보라기를 쌓아놓고 하나님은 구름 소리를 타고 운행하시고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 오셨는데 뭐 타고 왔어요? 빽빽한 구름 타고 왔어요. 그럼 예수님 올라갈 때 구름 타고 가셨고 이사 19장 1절에 또 빠른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발의 특거리야. 나훔서 1장에 보면 2절에 구름은 하나님의 발의 특거리요. 그렇게 하나님 발에 신발과 같다고 말이죠. 구름을 타고 움직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보면 죽잖아.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는 것이죠. 근데 용이 쫓겨왔어요. 용이 왜 쫓겨왔을까요? 이유. 왜 용이 왜 땅으로 쫓겨왔어요? 이유. 누가 물을 때. 인다쳤기 때문에. 그 인치는 데는 용이 꼭 필요해. 인치지 말라고 대적해. 그래도 인을 맞아야 돼.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인 맞는 길은 순종이고, 마귀 따라가는 불순종이거든요. 마귀를 따라가면 마음이 즐겁지 못해. 마음이 괴로워. 몸은 좋아도, 먹고 산데 지장 안 돼. 마귀 따라가면, 이 땅에. 왜? 돈도 많이 줘,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 따라가면 안 되고요. 예수 따라가면요. 예수님 제자들 같이요. 나그네 길 가야 돼. 두시 가면서,
바울사도는 가다가 천막 지지고 신발 꾸며주고 양산고 줘주고 돈 받아 빵 사먹고 전도했다고요. 자급자족으로. 예? 월세빵도 얻을 돈이 없어. 그래서 가지고 또 하나만 입고 다녀. 바울사도는 옷도 없어.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요. 그것이 왕권 받는 길이요. 그런데 그 길 안 가고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사장 되려고요. 넌 용의 새끼다. 그 말이요. 이 땅에 소망 두었던 자의 애통의 소리 진동한다. 자,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본다 그랬죠? 그를 찌른 자도 보지요? 그 예수를 왜 찔러요? 예수의 종, 예수의 종을 찌르는 것은 시대마다 있었어요. 모세를 대적하면 예수를 찌르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사도요한이 대적하면 예수를 찌르는 거예요. 찌른 자들. 또 수르바벨을 공격하면 찌른 자가 돼요. 그래서 애국 속에 진동해.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았더면 나 죽기 전에 경건 생활 진심으로 하였을 것을 걸걸걸걸. 응? 그렇잖아요. 누가 압니까 인간이? 주님이 택했어야 되지. 하나님이 안 택하면요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그럼 하나님 일하시는데 말씀 이루려고 사람을 통해서 하지. 송아지가 말합니까? 사람 없으면 당나귀도 했지만 말을. 그러나 하나님 형상과 당나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안 되니까 병신 바보 같은 걸 들어 쓴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게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내가 그런 전화 많이 받아요. 목사님 어느 신앙 나왔습니까? 그럼 답은 하늘 신앙요. 그 전화 딱 끊어버려. 내가 세상 신앙 나오면 이 말 못해요. 하늘 신앙 나와. 그거는 미국에 한 사람은 알고 있어요. 노 목사는요. 목사님 수르바벨 신학은 하늘 신학입니다. 그 사람 한방 맞고 떨어져 쓰러지면 언제 올지 모르지. 또 그 사람 이메일한테 엄청 한 2년 동안에 한 100개 보냈을 거예요. 이메일을. 여러분 나한테 이메일 한 장 다 보냈잖아. 응?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았지만은 얼마나 용이 강한지 딱 치니까요. 하루아침에 딱 무너져 버린 것도.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죽듯이. 응? 그러니까 이 뱀이 막인데 천사가 타락해 뱀 속에 들어갈 턱이 없어요. 그건 성경이 없다니까요. 근데 2000년 동안 그걸 믿어봤다고 기독교가요. 그게 싸움의 상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못 이깁니다. 응? 그래서 지피 지기자는 백전 불태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이기지만은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요 싸울 턱도 없어. 그 우리 기독교는 막하고 못 싸워요. 이미 밥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겨놓은 것도 안 믿어 지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안 믿어. 그걸 막 이렇게 또 백말탄자가 흰말탄자가 그런 사람이 한국 교회의 대표자요. 응? 얼마나 영이 어두워졌어요. 계시록도 읽지 못하는데 내용도 모르는데. 응? 그런데 여기 헤르메스 자들은 마리아하고 예수로 가면은 이게 마태복음 1장입니까 그만? 말이 되는 말 해야 되지. 그걸 따라가는 교인이 얼마나 많아 지금요. 그게 영적 밤중이죠. 그래서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응? 내가 누구요? 잊어먹었어요? 사도 요한이 묵시 가운데 들어있어요.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하늘 음성이 예수가 책을 받고 인을 떼고 하는데 하늘에 본부교회에서 내 생물 또 이스라 장로 또 천군 천사 만물들이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이 계시록이 성경이 뭐하는 책이요? 구원 주는 책이요. 구원.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 그리스도 권세가 2차 권세요. 1차 권세는 유월절 십자가. 2차는 짐승과 싸우는 세일 첫대 교회 하나님의 인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 여러분요. 마귀 참소 이겨야 되지. 맞지만요. 즐거운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지금 시험이 됐는데요. 우리 예표종들은 다 시험에 빠졌어요. 그게 앞에 안 보이고 자꾸 아름다워서 월간지만 읽고 설교해. 홍순칠 목사 알죠? 그분이 옛날 우리 교회 장로였어요. 근데 부활책에 가가지고요. 성경보담도 월간지를 더 앞에 세워요. 그날 찾아왔더라고요. 왜? 내가 그분의 선생이니까 제자 때 정이 있어서 찾아와서
목사님, 이 목사님 믿으시지요? 그러면 내가 그분이 앙수 받았는데 그분 월간지 다 하면 됩니다. 시끄럽다. 월간지 다 끝났다. 3회 끝났으면 책도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그분이 월간지 나는 북진합니다. 나는 안 죽습니다. 했거든.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전라도 가서 지금 목회하잖아요. 응? 강양교회에서. 그게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응? 참수하면 쫓겨나요. 참수 받아야 되지. 핍박 받아야 되죠. 자꾸 남을 공격하면 막이에요. 응? 공격해서 안 했어요. 모르겠지. 알면 안 아낀데. 쏘갔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예. 증거만 하지 않고, 계시록은 전하지 않고, 응? 왜 마귀말 하나요, 마귀말을? 왜 남을 공격하나요, 말이요? 대짓하는 소리를. 마귀 사명은 공격하는 사명이요. 그래서 이민군들은 땅굴 파고 앉았어. 우리 공격하려고. 응? 그래서, 저기 하성의 김진철 목사가 만날 그 남굴사 홈페이지 보세요. 저 강주에, 여주 강주에 땅굴을 쭉 파고 있다니. 그 시초하니까 땅 속에서 여자 소리가 딱딱 녹음이 됐단 말이야. 근데 정부에서는 안 받아줘. 안 받아줘. 사기라는 거야. 그게 목사가 뭐 하려고 사기칩니까? 나라를 살리려고 애썼는데 정부에서는 돌아앉아 딴짓하거든요. 응? 그 땅굴은 제1, 제2, 제3, 4, 제4밖에 없다. 그 이상은 땅굴 없다. 그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북방 공격받을 때 잡혀가야 돼. 절반은 잡혀가야 돼. 그 마귀는 계속 남의 땅을 뺏어먹어줘. 공격형이야. 그 예수님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인을 다 치면은 이제 데려가면은 이 땅은 마귀가 다 먹어버려. 그렇게 마귀를 피하는 길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무슨 처에 가야 돼? 예비 처에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예비 처 보내야 돼요. 그 미리 말해야 천사가 와거든 따라가거라. 내가 하늘로 갈 때 말이야. 하늘까지 자신 있죠? 아, 그분이 잡아당기면 가는 거지. 줄만 묶고 놓으면은, 예? 아, 그분이 다른 줄 묶고 놓으면 당기면 가는 거지. 예, 전화가 올 때 소리 나요? 벨 소리 들려요? 그 선이 안 끊어져. 그 중간 잘라버리면 안 와요. 그 주님과 나 사이가 잘라지지 않으면요. 연락 오는 거예요. 그래 선줄을 잘 조심해요. 잘 확인하라고. 잘라졌나 안 잘라졌나? 주님과 나 관계가 돈독한가? 정말 주님이 나 알고 계시는가? 한번 불러봐요. 주여! 속이 시원해요? 예. 그럼 주님이 걱정 말어. 근데 아무리 주여 빌어도 응답이 없어. 거기 이사야 16장에 모압의 기도는 밤낮에도요. 효과에서 없어. 무효라 무효. 그게 뭐냐? 모압은 마귀거든요. 마귀는 기도가 예수님이 듣지 않지요. 그 마귀 편에 붙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기도해도 기도도 할 말도 없고 성가도 안 불러. 입이 안 떨어져. 내 옆에 보면 다 보여요. 성가 부를 때요. 아, 이게 부른 사람도 있까요? 이 사람도 있고. 가짜야. 가짜라니까, 응? 여러분, 진짜죠? 자신은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감에 빠지면요. 응? 근데, 눈이 있으면 보면 다 보여. 응? 설교상에 성경 안 보고, 스마트폰 만지고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하나님이야? 이 스마트폰이요. 어떨 땐 좋지만, 어떨 땐 향기 나쁘다니까요. 지금 세상 지식이 더한 게 마귀 지식이요. 다니엘 12장 4절에 마귀 지식 악차서 전체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 들고 앉았어. 그러죠? 예? 그 전체 불라도 몰라. 그게 미쳐가지고. 그 스마트폰이 그게 좋습니까? 내용이. 난 모르니까 보질 않지만은, 예? 그게 좋아요? 내용이요? 그렇게 설교 듣는 사람은 설교 듣고, 또 노래 듣고, 또 연속 보고 하지만은, 우리 양식이 뭐예요? 말씀만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좋지만은 그 스마트폰을 그렇게 이용하면 좋지만은 마귀 쪽에 쓰여지면요, 그게 나를 죽이는 정말 나쁜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 형제지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이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용을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요. 목숨 걸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마귀와 싸우는 전쟁에서 이 스룹바벨을 공격하면요, 나가 싸워야 돼요. 싸울 수 있어요? 그 예수를 핍박하면 나가 싸워야 돼. 제자들이. 그쵸? 그럼 스룹바벨이니 용을 잡을 것인데, 스룹바벨 욕해도 그런 거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를 때가 얼마 못된 줄 마귀도 때가 있어요. 70일 끝나면 끝나요. 70주. 응? 알므로 크게 분대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으면 하더라. 하늘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야, 땅에 있는 성도들아, 용이 쫓겨왔다 하늘에 있다가 그렇게 겁내지 마. 이제 후산년 지나면 용을 잡으러 간다. 그게 아마겟돈이. 알았어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는 못 잡았잖아. 근세 때문에. 여자를 잡아먹을 이렇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 이게 스가라 5장에 두 여자 있지요. 파괴 날개 가지고. 응?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이죠. 뱀이 용이요. 한 때와 1년, 두 때와 2년, 반년. 그래서 3년 반이죠? 이게 후 3년 반이요. 양육을 받으며, 응? 그게 종족 백성들은 첫대 교회는 후 3년에 하나님의 양육을 시켜요. 육체님께 물과 양식을 공급해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응? 최후 방법이지, 최후 수단이야.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도 하나님 편이야. 예? 하나님 백성이 죽으면 새 시대가 누가 노래를 불러? 노래 부상 없지요. 그게 종족 데려가야 돼. 예? 그래서 고쳐서 피를 깨끗이 해서 데려가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예? 용이요 아들은 못 잡아먹고 아들로는 첫째를 잡아먹 입어 벌렸더니, 예? 또 입에 물을 토했더니 땅이 지진이 나서 물을 다 삼켜 여자를 해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용이 화가 나니까, 응? 먹을 거 없나 싶어서 보니 여자가 하나 있었다. 아들도 못 놓고 입체도 못 가고 협상은 잘하고 살도 똥똥이 쪘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같은 교회인데 바벨교회야.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명 지켰어요. 지금 장로교인들 계명 십계명 지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증거도 있어요. 찬송도 불러요. 응? 싸우려 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그러면 다 져요. 용이 다 잡아먹어요. 예? 싸움 할 거 없어요. 이미 성전 방마당은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성전에 측량 못 받은 방마당은 누구한테 붙인다? 누구한테? 이방에. 다 잊어먹으니까. 그 이사 19장에 애굽에 있는 사람을 저 뭐 잔인한 군주에게 붙인다겠지요. 잔인한 군주가 러시아요. 후산년 반에 항충 때 와요. 그래서 12장에서 택민보호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마치 봅시다. 18장입니다. 강한 용사 합심하여 호소하자.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일어나자 봉하 불들고 흑암 속에 잠든 영혼 깨어치려 나서 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진리 용사 보조 맞춰 돌진하자. 진리 없어 줄인 영혼 살려줄 책임. 빚을 갚는 심정을 갖고 눈물 흘려 부르짖는 사랑 용사 되어보자.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피 흘려서 세운 교회 거룩하다. 소금인들 변할 소냐 변하면 멸망. 극상포도 심은 농부에 바라는 맘 무엇인가 변치 않는 포도 열매. 온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미운 물건 누구인가 생각하라. 신랑 예수 대적하는 짐승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사상을 용납하는 음녀사상 하루아침 멸망하리. 원천하에 흑암 잠긴 그 미래 할 일 합심하여 일어나면 승리할 자 많으리. 11조 이운자항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만들을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변치 않고 이루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서 죄만 지었는데 주님이 택하여 생명의 씨를 심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이 영혼과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예수님 육체와 똑같이 개조시켜서 변화시켜서 영생 복락 누리면서 함께 살자고 이 하늘의 독생자 사랑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먼저 부어주시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계 앞에 전하라고 명령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 일을 중한 줄 모르고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바빠서 미혹받을 때가 많습니다. 애굽의 길에 갈 때가 많습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인데 애굽은 가만히 내려 나가리라 했는데 가면은 죽는데 모세 때도 다 갔고 지금도 다 갔나이다. 우리는 출애굽 역사를 믿고 이제는 출 바벨론의 역사에 와 싸우니 바벨론을 빠져나가는 길은 헤롯 번제자가 아이를 낳는 역사인데 전삼년 반 역사 아니고는 일을 할 수가 없나이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백방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온몸이 상처가 나도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처자한 것을 용을 잡고 마귀를 소멸하고 아마겟돈으로 악을 당하지 하여 버리고 선만 남겨서 예수님 나라 선한 나라 시온산 정부 건설하여 창조 목적 이루시고 영광을 받게 되었나이다. 일편단심 불철주야로 일구월심에 신앙 정조를 지켜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버릴 걸 버리고 날마다 일어나서 7.8기로 할렐루야로 승리하는 남은 종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정대로 될 걸 믿습니다. 택한 이만 불러주시고 불택자는 스스로 돌아갈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역사는 주님이 하시니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11주간의 손길에 복 주시고 영화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